KT가 네트워크 블록체인 브랜드 기가체인을 선보이며 5G 초연결 사회에 걸맞은 블록체인 상용화에 나서겠다는 포부입니다. KT는 16일 광화문 KT 스퀘어에서 블록체인 사업 전략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가체인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블록체인 핵심 전략 사업으로 블록체인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 기가체인 베스, 블록체인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독자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는 커넥티드카, 스마트 팩토리 등 5G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IoT 시장의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가스텔스는 신원이 검증된 송신자에게만 IoT 단말의 IP 주소가 보이는 인비지블 IP 기술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익명의 송신자에겐 IoT 단말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네트워크에 보이지 않습니다. IoT 단말의 해킹 사례 중 99%가 인터넷을 통한 익명의 접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가스텔스의 인비지블 IP 기술은 IoT 보안 취약성의 상당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기가스텔스는 기가체인을 통해 사용자, 서버, IoT 단말 등 통신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 대한 고유 ID를 저장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일회용 상호인증 접속 토큰을 발행하고 IP가 아닌 ID 기반의 통신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보안이 정말 강력해지겠네요. 이에 네트워크 일부 구간만을 보호하는 타 5G 보안 기술과 달리 블록체인 전용을 통해 IoT 단말부터 서버, 그리고 사용자에 이르는 IoT 서비스 구간 전체의 엔드투엔드 보안이 가능합니다. KT는 기가스텔스가 현재 IP 인터넷 환경에 즉시 적용 가능한 IoT 보안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5G 네트워크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B2B IoT 시장에 기가스텔스를 사용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장 형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5G의 핵심 IoT 서비스들을 가장 안전하게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구상을 냈습니다.